일단은 내가 말했다시피 서울 쪽에 있는 학교를 나오면 좋아, 대학교를. 근데 서울 쪽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려면 반에서 몇등 해야 되게, 학교 반에서. 전교 그래도 한 20등 안에 들어야지. 그러니까 그 말은 반에서 1, 2등 안에 들어야 된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호연이가 문법은 되게 잘하는데 단어 실력 꽝이고 리딩도 꽝이고. 근데 이거 문법 잘하는 애들이 나중에 전부 다 잘해져. 그래서 선생님 문법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선생님이 지금 막 19살 이런 사람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이게 문법이 탄탄하게 해놓은 사람들은 나중에 뭐 어쨌든 글을 딱 봤을 때 글이 분석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력을 쭉 끌어올릴 수 있어가지고, 문법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제일 잘해. 문법 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이겨. 우리나라는 그래,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뭐 정말 뭐 미국 나가가지고 막 토킹, 막 프리 토킹 하고 막 이럴 때는 당연히 문법 잘하는 사람보다 뭐 스피킹, 리딩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잘하겠지만, 너네가 뭐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너네가 아니면 나중에 원하는 대학교를 가고 할 때는 중요한 건 사실 문법이니까. 그래서 문법 투자하는 거잖아. 호연이나 우준이나 성원이도 마찬가지로 그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바뀔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직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원래 막 코딩이고 개발자였는데 나중에 막 갑자기 비행기 조종사가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막 아나운서가 하고 싶어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해놔야 돼.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은 문과였어. 그러니까 문과가 뭐냐면 영어, 국어, 사회 공부하는 과였어. 그래서 영어, 국어, 사회만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놨다, 수학보다. 근데 갑자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연구원이 하고 싶어진 거야. 그것도 엄청. 강아지 살을 만들고 막 화장품 만들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제품 개발하고. 근데 그건 완전히 이과거든. 수학 과학이거든. 근데 내가 과학은 점수가 좋았는데 원래 좋아했어가지고 수학 점수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단 말이야. 그렇게 하면 지원을 할수 있나? 지원을 할 수가 없지. 지원을 못했어. 그러니까 너네도 만약에 너네가 뭘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잖아. 나는 내가 확실히 미래에 막 로봇 공학자가 될 거예요, 이게 완전히 100% 확신해. 그럼 그쪽으로 준비를 하면 되고, 나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골고루 다 열심히 해놔야 그걸 할 수가 있어. 한쪽으로만 가는 게 골고루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이기적이지. 그렇겠지. 그리고 그것도 좀 고려해야 돼. 막 나는 사람들이 싫어. 나는 사람들이 싫어요. 나는 사람들 막 대하고 이런 게 조금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과 가야 돼. 그러니까 수학, 과학, 코딩 이런 거 공부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문과 쪽은, 그러니까 국어, 영어 이쪽은 보통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같이 일을 하는 그 직업이 많아. 뭐 서비스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랑 같이 그룹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만약에 나는 그냥 내 기술을 키우는 게더 중점입니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학, 과학, 영어 요세 개를 열심히 해야 돼. 근데 너네 문제가 뭔지 알아? 너네 영어 싫어도 봐봐, 이과라는 게 이제 그거야. 막뭐 컴퓨터, 뭐 로봇 아니면 기계 그런 쪽들 있잖아, 아니면 뭐 수학. 이과 쪽에서 필요한 과목이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수학이야. 그치?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영어지.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야? 과학이야. 요세 개가 전부 다 중요해. 그다음에 국어, 뭐 사회 이런 거는 약간 역사 이런 거 뒤에가 있어. 영어는 문과에서 중요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문과에서 중요한 거 1등이 뭐야? 국어지. 2등이 뭐야? 영어지. 3등이 뭐야? 사회탐구. 아, 그래도 영어를 잘 배우면 둘다갈수 있다. 그러니까 영어 열심히 공부할 수 아니, 그게 아니고, 영어를 잘 배우면 둘다갈수 있다가 아니고, 어쩔 수 없다고, 영어는. 어쩔 수가 없다고. 무슨 직업을 해도 영어는 필수야. 그리고 그, 너네 막 공대 같은 거 들어가는, 공대 같은 거 들어갔어, 공대? 공학교야? 막 공대 갔다, 공대 갔다 이런 거 막, 공대남, 공대녀 이런 거 들어갔잖아. 그 공대라는 곳에서 취업할 때, 다들
연봉을 결정 지어주는 게 딱 하나예요. 영어요. 진짜 이거는 확실히.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코딩 할 줄 알고 다 할 줄 알아. 그럼 뭘로 나누겠어 월급을? 어? 왜 우준이는 한 달에 450만 원 받고 어? 왜 호연이는 한 달에 250만 원 받냐고.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일을 안 하니까. 똑같이 일하는데 왜? 똑같이 맨날 하루에 한 10시간씩 일하는데. 둘 다 막 월화수 막 금토 막 나와가지고 일하는데 왜 월급이 달라? 사장님 정신 나간 거겠죠. 아니죠. 이게 차별이 있죠. 너네가 아직은 잘 막 모를 거야. 근데 호연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꿈을 쫓아서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도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호연이 뭐 생각하고요? 당연히 생각을 안 하고 안 돼. 아니 너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생각을 안 하는 자체가 생각이야. 맞아. 생각을 안 한다도 생각이야. 호연이는 생각을 안 한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 그래서 자기의 가치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면은 좋은데 그게 우선은 자기한테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게 운동선수면은 운동 실력을 키우는 걸 거고 내가 아니면은 뭐 YG의 오디션을 보러 가고 싶으면은 외모 관리를 하고 다이어트를 하고 막 춤 노래 연습을 하는 걸 거고 너네처럼 그냥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아니면은 뭐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꾸준히 해놔 얘들아. 예를 들어 과학고 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 7살 때부터 준비하고 그러거든. 8살 때부터 하고. 너네는 뭐 과학고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나중에 다른 애들처럼 요 군포시에 있는 다른 애들처럼 나중에 준비하면 늦어요. 나는 왜 이렇게 엄마들이 이런 걸 투자해 주시는 거를 선물이라고 생각하냐면은 진짜로 나는 이거를 너네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하거든. 부모님께서 이게 너네를 너네 나중에 너네를 위한 이게 다 투자야. 너네 이것 때문에 눈물을 덜 흘릴 수 있어. 이런 했던 노력들 때문에 진짜로 여기 3번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동네는 아니야. 근데 너네 알지? 막 대치동 이런 데 한번 들어본 적 있어? 막 목동, 대치동 조금 약한 데는 평촌. 평촌은 조금 약하긴 한데 막 대치동 이런 데 가면은 엄마들 막 다 이렇게 차 대고 기다리면서 우리 애 학원차 타는 시간도 아까워요 해가지고 막 이 학원 끝나면 바로 릴레이로 저 학원 내려오고 저 학원 끝나면 바로 릴레이로 저 학원 내려오고 이렇게 했던 애들이랑 경쟁을 해야 돼. 그럼 거기가 이상한 거예요. 근데 걔네랑 경쟁을 해야 돼. 그 이상한 애들이랑. 이상한 애들도 이상한 애들. 야 너네 근데 요런 옆에 있는 애들이랑 경쟁을 하는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는 걔네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돼. 걔네랑 같이 인성을 놓고 싸울 거야. 그러면은 감옥 가는 거고. 걔네랑 경쟁을 해야 돼. 걔네는 얘들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다 하면 더 많이 했었잖아. 그치? 너네는 최소한 옆에 있는 3번의 다른 친구들보다 열심히 하자고. 예 맞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저 대치키드들 보세요 지금. 평촌 애들만 봐도 이거보다 많이 하고 있잖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너는 지금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 호연아. 이건 다 너를 위한 얘기였어. 자. 우리 그 명령문 볼 건데요. 명령문. 자. 얘들아. 나 봐봐. 영어 문장은 원래 어떤 순서로 시작해? 뭘로 시작해? 주어 그리고 동사. I have a dog 이런 식으로 원래는 주어로 시작하는 게 영어 문장이지, 그치? 근데 얘들아 주어가 없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네. 자, 주어가 없고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을 해버렸어. 우리 이걸 뭐라고 불러? 명령문. 명령문. 자, 이 문장 보세요. 현우 없으니까 현우로 예문 들자. 현우 is sick로 만들어 볼게. 자, 현우는 아파요 라는 문장이 있었어. 근데 얘들아, 자, 이게 원래 주어,
동사 이런 순서인데 우리 이제 주워버릴게. 주워버려. 와, 사라졌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뭘로 시작을 하라 그랬어? 동사? 원형. 이거 원형 어떻게 만들지? 비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비. 그럼 어떻게 됩니까? Be sick. 명령이야. 아파져라. 빨리 아파져라. 이게 명령. 이게 명령문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엄마들이 너네한테 맨날 하는 말 있잖아. Study hard. 공부 열심히 해. Wash your hands. 손 씻어. 진짜? 엄마가 무슨 말을 하길래 집에서? Drink milk, 우유 마셔. 아, 말을 많이 안 해서 하는 말의 80%가 명령문이다. 근데 그러면은 너한테 와서 계속 참견을 하는 게 더 좋아? 자, 그래서 얘들아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이건 뭐다? 명령문이다. Be clean, 깨끗해져라. Be quiet, 조용해져라. Slap your friends, 친구 때려라. 뭐 이런 거. 알겠죠? Turn off the light, 불 끄세요. 이게 명령문이야.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명령문, 부정명령문은 우리 어떻게 만들면 될까? 되게 쉬운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앞에다 뭐 붙이면 되게? 봐, 기억해. 첫 번째, don't 붙이면 된다. Don't be sick. 아프지 말아라. 알겠어? 아프지 말아라. Don't wash your hands. 손 씻지 말아라. Don't run in the hallway. 복도에서 뛰어다니지 말아라. Don't kiss your friend. 친구한테 뽀뽀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never, 절대 하지 말아라 붙여도 됩니다. Never be sick. 절대 아프지 마세요. Never kill your friend. 절대 친구를 죽이지 마세요. 민재 모의고사 봐야지. 네. 지금? 민재. 민재야, 시작할 때 이거 눌러. 잠깐만, 아, 놓고 이거. 고3 거 줄까? 시작할 때 이거 눌러. 자, 그래서 얘들아, 호연이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 문을 열어라. 문 열어라. 문 닫아라. 문 닫지 말아라. 절대 문 닫지 말아라. 옳지, 우준아. 친구한테 키스하지 말아라. 동사 원형 써야 되니까 don't 키스하다가 동사로 뭐야? 키스. Your friend.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송원이는 책 읽어라. Read a book. Vegetables 먹어라. Eat vegetables. 커피 마셔라. Eat the cup. 마시라니까 먹지 말고. 마셔. Drink coffee.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쉽죠? 그쵸? 거기 1, 2, 3, 4 풀죠? 풀어주세요. Please 서주세요.
혜연이는 그럼 평일에는 엄마 아빠랑 못 놀아? 응. 주말에 엄마 아빠, 엄마 주말에 출근 안 하실 거 아니야? 엄마 아빠랑 주말에 다 출근하세요. 주말에 출근하신다고? 두 분 다? 응. 아, 왜냐면 일요일 하루 쉬니까. 호연이 너 형제 있어 없어? 누나 있어? 누나 너 놀아줘? 호연이 외롭겠다 좀. 아이가 안 좋은 걸 넘어서. 나도 그래. 오빠랑 얘기 안 해. 아, 원래 남자랑 여자 형제 있으면 잘 안 놀잖아. 자, 1번 했죠, 여러분? 자, 안전선 뒤에 서 주세요. 시작. 다 같이. Please stand behind the safety line. 됐죠? 자, 2번 우준이가 해 봐. Don't talk 그죠? Don't talk loudly in the library. 자, 3번은 호연이가 읽어주세요. 잘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be 붙여줘야 돼요. 왜? 동사가, careful은 동사가 아니잖아. 그치? 형용사잖아. 조심하는. 동사 붙여줘야죠. 조심해라. Be careful. 자, 4번은 송원이. Don't be rude to others. 잘했습니다. 자, 밑에 두 개 풉시다. 알맞은 문장은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라. 반 사람. 자, 호연아, 1번 뭐야? 이게 3? 오케이, 3. 얘들아, 1번 어떻게 틀렸나 너네한테 시킬 거야. 자, 1번 송원아 어떻게 틀렸어? be가 있어야 돼요. Don't be angry. 너무 잘했어요. 자, 2번 우준아 뭐가 틀렸어? s가 빠져야 돼요. 어디에서요? please에서요? open에서요. 자, 4번은 어디가 틀렸어, 호연? 그렇지, 낫을 빼고 don't를 붙여야 돼요. 그 다음에 5번은 송원아 어디가 틀렸어? don't. 잘했습니다. 자, 2번에 1번은 우준아. 모바일. 그렇지. 모바일이 이제 이동하는 이거든. 이동 가능한 폰이니까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호연아 어떻게 썼어? Don't pick the flowers.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얘들아 제안을 하는 거래. 제안. 이번에는 뭐 하자라는 뜻이거든. 자, 제안하는 거 진짜 쉬워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자, let's 더하기 동사 원형하면 끝이야. let's 더하기 동사 원형. 야, 그럼 한번 만들어 보자. 야, 우리 책 읽자. 시작. let's read books. 쉽죠? 뭐뭐 하지 말자는 어떻게 하면 될까? let's 뒤에 뭐 붙이면 돼? not 붙이고 동사 원형하면 돼요. 야, 우리 책 읽지 말자 그냥. 시작. let's not read books. 야, 가자. let's go. 가지 말자. let's not go. it looks dangerous. 위험해 보인다. 알겠어? 공부하자. let's study. 자자. let's sleep. 너무 쉽죠?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볼게.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으로 그것도 있어요. why don't we? 너네 이거 보고 가끔씩 이렇게 해석한 사람 있다? 왜 우리가 하지 않는 걸까? 막 이런 사람 있는데 why don't we 하면 그냥 무슨 뜻이야? 야,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야. 뭐 하는 게 어때? 뭐 하지 않을래? 자, why don't we go home? 우리 집에 가는 게 어때? 우리 집에 가지 않는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막 이런 뜻이야. 우리 가자. 그래서 뜻 거의 바꿨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why don't we?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자, 그러면은 여기 바로 풀어볼게요. 쉬우니까. 아, 이거 중학교 때 여러분. 아니야, 위에 하나 더 있네. 우리 다 읽은 줄 알았는데 거기 별표 하나 더 있어.
얘들아, let's랑 거기 봐봐, why don't we랑 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 있대? 다 밑줄 거. 자, 우선 얘들아, 1번 let's 플러스 동사 원형 밑줄 거. 2번 why don't we, why don't you는 이제 너한테 제안하는 거고 우리 같이 하자는 why don't we가 낫네요. 자, why don't we 밑줄 거, why don't we 동사 원형 밑줄 그죠.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밑에 별표, 권유나 제안을 나타내는 기타 표현들로 바꿔 쓸 수 있다. 거기도 밑줄 그을게요. 중학교 때 거기까지 나오거든요. 자, how about 아니면 what about ing. 자, what about ing 거기도 밑줄 그을게요. 여기 봐봐. 자, let's 플러스 동사 원형이랑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얘들아? why don't we랑 바꿔 쓸 수 있고 또 뭐랑 바꿔 쓸 수 있어? how about ing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얘들아, 조심해야 될 거 있어. 아까 let's 뒤에는 뭐였어? 동사 원형이었지. 그 다음에 why don't we 다음에도 뭐였어? 동사 원형이었어. 근데 얘는 뒤에다가 ing를 써야 되는데 왜 그럴까? 호연이 이거 보세요. 호연아, 이거 왜 뒤에 ing 쓰는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얘들아, about은 이름이 뭐지?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제일 중요하거든. 자, 전치사라는 게 나오면요, 선생님 전치사? on, at, in, about, of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전치사라는 거 나오면요 뒤에 뭐 나옵니까? 무조건, 무조건 명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명사 그 봐봐, 동사에다가 ing 붙인 동명사라는 거 나올 거거든요. 어렵죠?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전치사 on, at, in, about 이런 거, 전치사 뒤에는 무조건, 무조건 이거 진짜 핵 중요한 거야. 무조건 100% 명사 아니면은 동사에 ing 붙은 거 두 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I'm interested in이라는 문장이 있었어. 자, 여기 나올 수 있는 거 오로지 보다 명사 그리고 동명사다. 만들어 볼게요. I'm interested in read books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뭐 됩니까? 명사 되고요. 명사 되고요. 명사 말고 이제 동명사라는 동사에 ing 붙인 거 있지. 리딩 북스 됩니다.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진짜 핵 중요해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평생 나와요. 평생은 아니고 너네 지금 13살이라고 치면은 14살이구나 이번 년부터는. 4, 5, 6, 7, 8, 9, 6년 동안 핵 중요합니다. 이게 이거 써놓으세요. 전치사 뒤에 뭐 나온다? 첫 번째 명사, 두 번째 동명사. 동명사가 뭔데요? ing 붙인 거 동사에다가. 너 왜 안 써? 뭐? 벌써 다 썼을 리 없잖아. 다른 거 쓰라고 해. 아, 너 눈에 띄나? 아주 귀여워. 아주 아주. 자, 그럼 여기서 퀴즈. Let's 뒤에 동사 원형 나오고 why don't we 뒤에는 동사 원형 나왔는데 왜 how about 뒤에만 ing 나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about이 전치사여서 뒤에 명사나 동명사 나와야 된다. 동명사가 뭔데? ing. 전치사야 about은. 전치사. 이거 한자야. 앞, 전, 위치할 치, 말, 사. 앞에 위치하는 말. 뭐 앞에 위치하는 말? 명사 앞에 위치하는 말이란 뜻이야, 전치사가. 전치사주예요, 이게 아니고. 교통사고 빡 나가지고 전치사주 이게 아니고. 네. 네. 전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네, 얘들아, 그래서 내가 자 1번, 2번 할 테니까 1번이 맞는지 2번이 맞는지 맞춰봐. How about go to the swimming lesson? 1번, 그 다음에 2번. How about going shopping? 1번이 맞아, 2번이 맞아? 송원아, 1이야, 2야? 오케이, 우준이는?
2번. 그 다음에 호준이는? 아, 호연이래. 호준이는 누구야? 합쳤어. 나 누구랑 합친 거지? 우준이, 호연이. 어. 합쳐놓고 누구누구 합친지도 모르겠다. 호연이는? 1번이 맞는 것 같아. 2번이 맞는 것 같아. 자, 1번. How about go to the swimming lesson? 2번. How about going shoppin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하나 더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나? Shall we? 동사원. 자, shall we go now? 자, 우리 이제 갈까? 이것도 뭐뭐 할까?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 네 개 있었어. 시작! Let's. 동사원형. 그 다음에 Why don't we? 동사원형. 그 다음에 How about ing? 그 다음에 Shall we? 동사원형.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 자, 거기 풀어보세요. 다섯 개. 미리 푼 사람. 뭐야, 미리 푼 사람. 와, 미리 풀었어. 대박. 어머, 너네 이제 큰일 났다. 너네 문장의 형식이야, 오늘. 1, 2, 3, 4, 5 형식. 오! 자신 있는 거다. 자신 있기는. 이야, 이거 빨리빨리 나가야겠다. 야, 빨리 풀어. 미쳤다, 미쳤다. 핵 불닭볶음면 맛. 자, 여러분 채점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네요. 와, 저거는 거의 한 1시간 걸릴 텐데. 자, 송원 1번. Let's meet. 그 다음에 우준이 2번. 잘했습니다. 3번은 호연이. How about taking a short break? 해도 되고요. 어, 그렇게 해도 되고 너무 잘했어. Why don't we take a break?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다시 송원이. How about asking the teacher?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준이. 어, why don't you try it once again? 다시 한번 해보는 게 어때? 너무 잘했어. 자, 밑에 했어? 하고 있어? 빨리 해. 어머, 뒤에 거가 저렇게 무지막지한 거라니. 나오겠는데? 자, 1번 볼게요. 자, 1번 볼게요. 호연아, 1번 읽어주세요. 왜? 목소리가 점점 줄어들어. Let's prepare a surprise party. 자, 그 다음에 2번은, 1번은? 누구 시킬까? 1번 누가 할래? 송원이가. 아, 1번을 그러면은 우준이가. Why don't we join? 아, 여기 근데 우리 같이 가입하자가 아니고 너가 가입하는 게 어때니까 why don't you 할게. 아, why don't you? why don't you join our music club? 우리의 음악 동아리를 가입하는 게 어때? 자, 그다음에 송원이 했어? How 해 봐. How about joining 하면 무슨 뜻이야? 야, 가입하는 게 어때? 하니까 이제 뭐 딴 거는 필요가 없는 거야. How about joining? 어디를? Our music club. 이렇게 되는 거야. How about joining? 야, 가입하는 게 어때? 우리의 음악 클럽을.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세요. 얼른 넘어갑시다. 여러분, 감탄문인데요. 이거 쉽지 않으니까 잘 봐라. 근데 빨리빨리 해야 돼. 뒤에 형식 있어가지고. 형식 겁나 어렵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감탄문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what 감탄문이 있고요. 두 번째, how 감탄문이 있는데요. 왜 맨날 이거를 맨날 치우는데 맨날 나오는 것 같아.
얘들아, 감탄문에는 두 놈이 있어. 첫 번째 what 감탄문, 두 번째 how 감탄문이 있는데 둘의 차이가 있어. 잘 봐. 뭔지 맞춰봐. 그냥 더하기 안 쓰고. 어는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한 개면 있을 거고요. 여러 개면 없을 거야. what 강아지 한 마리면 있을 거고 어는 이제 없어질 수도 있어.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 자, 이거는요. how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자, 둘의 차이 맞춰 보세요. 둘의 차이가 뭐게? 아니요. 숫자 차이 아니에요. 뭐가 있고 뭐가 없어? 명사가 있고. 어, 오케이. 명사가 있고요. 명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문제 낼 테니까 맞춰보세요. 여기다가 뭐 넣을지 골라봐. 얼마나 아름다운 안경들인가 저것들이. 자, 뭐 들어갈까요? 너는 what 또? 우준이 what? 왼쪽. 너네 왜 다 워시라고 골랐어? 우선 주어 동사는 못 볼게. 명사 있어 없어? 있어서. What beautiful glasses they are.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는 뭐 넣겠어요? 당연히 뭐 눈치로는 하오겠지만 봐봐. 얘들아 이번에는 뭐 넣어야 돼? How beautiful they are. 아, 그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차이 알겠나요? 차이 알겠나요? 차이 알겠나요? 적으세요. 요거 주어 동사는 생략할 수 있어서 여기다가 괄호 친 거야. 명사가 있고 없고 차이다. 명사가 있고 없고 차이다. 우리나라에 백두산 폭발되면은 북한에 있는 어떻게 할 거야? 백두산 폭발하면 어떻게 할 거야? 우선 마트에 가서 생수랑 스팸을 쓸어 와야겠다. 그치? 먹어줘. 백두산 폭발을 막아줘. 뭘? 허이무한 선이가 들려오는 게 낫지. 그거는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데. 너 그렇게 말하려면 소리 세어라. 깨뜨리고 있어. 얘들아 문제 같이 풀어볼게. 자 1번 봐봐. 너의 머리는 진짜 길다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얼마나 긴가 네 머리가 이렇게 바꿀 거거든요. 자 얘들아 Your hair is가 봐봐 나와봐. Your hair is는 이렇게 생략할 수 있는 거잖아. 밑에 있는 your hair is는. 그러면은 이거 얘들아 뭘로 써야 돼? What long이야? How long이야? 당연히 how long your hair is 이렇게 되는 거죠. How 나오고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주동.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아 아주 낡은 빌딩이다. 이거 어떻게 바꿔요? 얼마나 낡은 빌딩인가 그것이 이렇게 바꿀게요. What 어야 언이야? 어야 언이야? 언 old building it is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아 쟤네들은 정말 훌륭한 연주가들이다. 얼마나 훌륭한 연주가들인가. What great players they are 이렇게 되는 거죠. What 형명 주동.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You get up very early. 너는 아주 일찍 일어납니다. 아, 얼마나 일찍 일어나는가, 너는. 어떻게 적었어, 얘들아? 시작. How early you
get up. 너무 잘했습니다. 자, 밑에 풀어주세요. 여기서 1, 2, 3, 4, 5 형식 잘하는 사람 우준이 혼자야? 수업 시간에 한 세 번 배우지 않았어? 호연이네 반? 자, 얘들아 1번 호연이 몇 번? 5번 5번 어떻게 바꿔야 돼? 5번 어떻게 바꿔야 돼? 그, 네, 스카이를 빼던가 아니면은 what a clear sky 이렇게 바꾸던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번에 1번은 송원이. What 너무 잘했습니다. What an interesting book. It is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자, 2번 우준아 어떻게 했어? 어? 왜 주어동사를 이상한 애를 뺐어? 거기 주어동사 있는 거 그대로 빼야지. 감탄문이라 베리는 빼도 돼요? 이미 감탄문 자체에 얼마나 뭐뭐인가 이런 뜻이어가지고 얼마나 운이 좋은가 이렇게 How lucky? 야 우준아 주어동사 그대로 빼주자. 이? 주어동사 너 지금 동사 주어했어. 그치? 다시 한번 읽어줘. How lucky we a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힘들죠? 계속하니까. 근데 형식을 위해서 달리는 거야. 자, 부가의 문문. 부가의 문문, 부정의 문문 빨리 하고 우리 쉴게요.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건 한 중2나 돼야 나오는 건데 벌써 나와버렸네. 여기 봐봐 얘들아. 이런 문장이 있었어. 너네 그런 말투 써 안 써? 야, 내 말 맞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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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써 안 써? 맞지? 이런 거 안 해? 그런 거 하잖아 너네. 야, 걔 좀 괜찮지 않냐? 야, 걔 괜찮지? 그치? 인정? 막 이런 거 안 해? 부가의 문문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여기 볼게요. 예를 들어서 현우 is very cute. 자, 이런 문장이 있었어. 현우 진짜 귀여워. 뒤에다가 그렇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게 부가 의문문이야. 얘들아 현우 진짜 귀여워. 그렇지 않아? 하고 내 말에 동의를 구하는 게 부가 의문문이야. 자 여러분 부가 의문문은요 하나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봐봐 앞에 이 문장이 긍정문이었어. 그럼 부가 의문문은 뭘로 갈까? 부정으로 갑니다. 자, 앞 문장이 긍정문이었어. 그럼 부가의 문문은 부정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세요. 현우 is very cute. 그렇지 않니? 부정으로 갈 거야. 얘들아, 동사 못 썼어. 여기다 동사 의문문 만들 때 동사 못 써줘야 돼. Doesn't야? 못 써주면 돼. Is인데 얘들아. 앞에가 긍정문이면 뒤에는 부정으로 가기로 했으니까 isn't 남자지 남자지 she야 he야 is야 뭐야 she? 아 현우라서 she라고 앉아. 요렇게 물어보는 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현우 진짜 귀여워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여기 봐봐 얘들아 앞 문장이 만약에 부정문이었어 그러면은 얘들아 부가 의문문은 뭘로 붙여줘야 될까? 긍정으로 붙여줘야 돼. 여기 봐. 현우 thinks well. 자, 요런 아니야. 부정문 써줘야 되는데 현우 is not cute. 현우 안 귀여워. 그렇지? 얘들아 못 써주면 됩니까 이번에는? 자. 부정문이죠. 긍정으로 가보세요. 현우 안 귀여워. 그렇지? 잠깐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안 귀여워. 그렇지? 여기 뭐 가면 돼? 부정문이니까 긍정으로 가면 되잖아. 얘들아, 긍정으로 한번 의문문 만들어줘. Is he?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조금 더 어려워질게. 일반, 이번에는 비동사에서 쉬었는데 여러분 일반 동사로 가볼게요. 여기 봐봐 얘들아. 현우, 플레이스, 배스킷볼, 슬램덩크 그거 현우가 찍은 거야? 아니요. 자, 현우 플레이스 배스킷볼. 자, 현우는 농구를 해. 그렇지 않니? 이렇게 물어볼 건데 얘들아. 봐봐. 여기가 긍정이면 여기는 뭐가 돼? 부정. 부정. 부정으로 갈 건데 얘들아 문제가 있어요. 아까는 비동사라 쉬웠거든?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어야 됩니까? 자,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는 우리 뭐 붙여줘야 되지? 뭐 있어야 돼? 앞에 뭐 붙여줘? Do, does, did. 볼게요 여러분. 현우니까 do야 does야. 그치.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현우 plays basketball. does인데 긍정이니까 부정 가자. 우준아. Doesn't. 옳지. Doesn't he? 현우 배스킷볼 하지. 농구하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너네가 또 만들어봐. 호연아. 호연아, 너 You don't like 너 뭐 books? 너 책 안 좋아하지? 그렇지?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러면 여기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의문문 하나 만들어주자, 여기다가. 부정이니까 긍정으로. Do you? 요게 부가 의문문이에요. 내 말에 동의를 구하는 거. 이거 하나 기억하세요. 긍정문이면 부정이 되고, 부정문이면 긍정이 되고, 비동사일 때는 그대로 비동사로 의문문 만들면 되고, 일반 동사일 때는 do, does, did를 갖다가 써준다. 어렵나? 쉽지? 아니야? 그럼 얘들아 하나 더 해볼게. 너네 이거 필기도 하나씩 해야 되는데, 자,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가 긍정일 때 부정되고 부정일 때 긍정되는 거. 두 번째, 얘들아 비동사일 때 의문문을 만들 때 그대로 뭘 갖다가 만들어? 비동사를 갖다 만들면 됩니다. 근데 얘들아 일반 동사일 때는 뭘 갖다가 의문문을 만들었었어요 우리? Do, does, 지드를 갖다 만들면 되죠. 그 다음에 얘들아 조동사란 거 있어. can, may, must, 그치? 조동사일 때도 그대로 조동사를 갖다가 만들면 됩니다. 여기 볼게요. You can't play the drum. 너 드럼 못 치지. 그렇지. 어떻게 하면 돼? 조동사일 때도 조동사 그대로 갖다 만들면 된다. 시작! 만들어. Can you? 돼? 이거 규칙 지금 암기하세요. 너네 안 적을 거면 암기하세요. 자, 부가의문문 만드는 규칙. 앞에가 긍정문이면 뒤에는 부정문이다. 비동사 부가의문 만들 때 똑같이 비동사로 만든다. 일반 동사 부가의문 만들 때 do, does, did 쓴다. 조동사 부가의문 만들 때 그대로 조동사가 뒤로 간다. 이해가? 그럼 이제 책 읽어볼게요. 자, 부가의문은 상대에게 동의나 확인을 받기 위해 문장 끝에 콤마를 찍고 두 단어의 의문형.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해석한다. 자, 그래서 A번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그 위에 있는 거. This summer isn't so hot. 올해 여름 그렇게 덥지 않다. 그렇지. 제가 얘들아, 그 잘 들어.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이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해? 야, 그 원장님 엄청 이쁘지? 안 그래? 제 미국식으로 대답했는데?
잠깐만 봐봐. 야 원장님 안 이쁘냐? 내가 뭐야 우리나라에서는? 야 원장님 안 이쁘지? 응 안 이쁘잖아 우리나라 말에서는. 근데 미국어는요 여러분, 질문에 아무리 낫이 붙어 있어도 낫 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야 원장님 안 이쁘지 해서 무조건 안을 빼고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예스면 무조건 예쁜 거고, 그러니까 안 빼고 생각하면 돼. 원장님 안 예쁘지라고 물어봐도 원장님 예쁘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예스면 무조건 응 예쁘고 노우면 무조건 아니 안 예뻐야. 그러니까 얘들아 우리나라에서는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대답하냐고. 야 나 안 예뻐? 내가 우리나라 말에선 뭐야?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응 너 안 예뻐. 아 지금 헷갈려? 너네 진짜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 야 공부 안 재밌어? 어 내가 우리나라 말에서는 뭐야? 안 재밌어요잖아. 영어랑 반대라니까? 봐봐 우리나라 말에서는 야 공부 안 재밌지? 요렇게 물어보면은 응 하면 무슨 뜻이야? 안 재밌어, 재미없어. 아니 재밌어 요거잖아 그치? 그치 맞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답하지. 근데 영어는 얘들아 영어는 대답할 때 무조건 요 질문에 not이 있어도 not을 빼고 봐야 돼. 무조건 응은 뭐야? 재밌어. 아니는 뭐야? 안 재밌어. 봐봐 여기서도 봐봐. 너 책 안 좋아하지? 아니면은 현우 농구해? 안 해? 아니야? 이렇게 물어봐도 무조건 우리는 뭘로 생각하면 돼? not 다 빼고 생각하면 돼요. not 다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yes라고 대답하면 뭐야? 현우 배스킷볼 해. 여기서 yes라고 대답하면 뭐야? 너 책 좋아해. 아 나 책 좋아해. 거기도 그래서 다시 봐봐. This summer isn't hot 이렇게 돼 있잖아. A번 문장의 맨 위에. 야 여름 올해 여름 안 덥지? 안 덥지? 이렇게 물어봤어. 안 덥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답은 봐봐. 얘들아 isn't에서 n 빼고 생각하라고. 그 not 빼고 생각하라고. yes면 무조건 뭐야? not 빼고 생각하면은 올해 여름 덥지? 라고 생각하라고. 응 더워. 아니 안 더워. 여러분 this summer isn't so hot. 거기서 isn't를 is로 바꿔서 생각하라고. 이? 무조건 너무 어렵나 이거? 응. 근데 그렇게 따지면 뒤에 이제 이시나 그런 게 붙으면 응. 뒤에 is에 따라 조금 바뀔 수 있는데 우선은 이거 먼저 해결을 하고 넘어갈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잠깐만. 뒤에 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요. 우선 앞에 거에 따라 요 앞에 거에 따라 바뀌는 거 먼저 해결하고 넘어갈게. 자 요 앞에 거에 따라 바뀌는 거 먼저 해결할게. 이거 원래 뒤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벌써 나와버렸네. 자 봐봐 얘들아. You don't like books, do you?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 요거는 우선 좀 이따 볼게요. 요거 먼저 보자. 너 책 안 좋아하지? 라고 물어봤어 지금은 그치? 너 책 안 좋아하지? 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요 문장 이 문장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어? 그냥 너 책 좋아하지? 라고 보기로 생각하기로 했었어. 그러면은 yes가 뭐야? 생각해봐 생각. yes는 뭐야? 응 좋아해. no는 뭐야? 봐봐 얘들아 봐봐. you don't like books. 너 책 안 좋아하지? 이렇게 물어봐도 요거 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yes는 무조건 뭐야? 좋아해.
Yes, I do 하면 무슨 뜻이야? 'Do you like books?'라고 생각해. 좋아? 해. 'No, I don't' 하면 무슨 뜻이야? 'Do you like books?'라고 똑같이 생각하라니까? 하하하하. 이걸 한번 쉬었다 할게요. 이거 한번 쉬었다가 오자. 이따가 쉬었다가 생각해 보자. 머리가 복잡해 지금. 그렇다면 머리가 복잡한 게 아니라 계속 딴 짓하고 딴 생각하고 있어. 아, 딴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안 그럴까 안 했던 거. 이거를 맨 뒤에 하자. 우리 이제 이게 약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얘들아 지금 58분인데 어디 가니? 3분에 들어와 4분에 시작해. 승환이는 뭐 하고 싶어 나중에?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네. 있는 사람들이랑 어울려서 뭐 하고 싶어? 아니면 혼자 뭐 하고 싶어?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것도? 너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해? 아니면 집에서 막 컴퓨터하고 컴퓨터를 안 해 집에서 있는 걸 좋아해? 너 나가서 친구들이랑 막 어울려서 노는 거 좋아? 아니면 집에서 혼자 노는 게 좋아? 나가서 노는 게 좋아? 그게 왜? 아, 내가 그 잠궈놨어? 모르겠어요. 잠궈놨나봐 옆에. 너 몇 분까지야? 아마 16분까지 걸려. 빨리 해!
이거 우리 빠르게 해결을 해보자면 넘어가기 뭔가 찝찝한데 얘들아 여기 봐봐. 봐봐. You don't like books, do you? 라고 물어봐도 우리 don't 없다고 생각하라고. 너 책 좋아하지? Yes는 뭐라고? 좋아해. No는 뭐라고? 안 좋아해. 자, You can't play the drum 이라고 물어봤어. 너 드럼 못 치지? 이렇게 물어봐도 요거 빼고 생각하라고. 그럼 yes는 뭐야? 우준아, yes는 뭐야? 드럼? 칠 수 있다. No는? 못 친다. 뒤에가 해도 얘들아 비슷해요. 볼게요. 어, you are happy. Aren't you? 이렇게 물어봐도 자, 여러분 똑같아요. 요거 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너 행복하지? Yes는 뭐야? 행복해? No는 뭐야? 안 행복해. 영어는 무조건 그냥 Yes면은 not 빼고 그냥 이거 맞는 거고 No면은 아닌 거야. 알겠어? 모르겠어? 자, 그래서 거기 부가의문문 계속 읽겠습니다, 여러분. 자, This summer isn't so hot. 밑에 위에 다시 올라가봐, 얘들아. 부가의문문 A. This summer isn't so hot, is it? 이렇게 물어봤어. 야, 여름 안 덥지, 그렇지 않니? 아, 그렇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냥 덥지? 라고 물어봤다고 생각하라고. Yes면 뭐야? 더워. No면 뭐야? 안 더워. 알겠어? 모르겠어? 자, 형태. 긍정문일 때는 뒤에 부정의 부가의문문, 부정문일 때는 긍정의 부가의문문. 자, 그 다음에 비동사랑 조동사는 그대로 비동사, 조동사 갖다 쓰고 일방동사는 do, does, did 갖다 쓴다. 주어는 대명사로 바꾼다. 자, 그 다음에 2번 명령문, 제안문은 그냥 무조건 명령문 나오면 뒤에 뭐라고 물어본다? Will you? 해볼게. 호연아, Open the door. 문 열어라. 아니 아니 아니, 명령문이지. Open the door. 문 열어. Close the door. 이거 명령문이지, 그치? 그럼 뒤에는 무조건 뭘로 하라고? 그래 주겠니? 벼락컵이 위를 뒤로. 그래 주겠니? Will you?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자, 우준아, 너가 나한테 명령하고 부가의문까지 붙여서 그래 주겠니까지 해봐. 손 씻으세요. 그래 주시겠어요? 시작.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송원아, 책상 부시지 마세요. 그래 주시겠어요? 어, 내 거 언제 만졌어? 우와. 책상 부시지 마세요. 그래 주시겠어요? 시작. 이 똑같이 will you? 잘했어.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아까 let's 배웠잖아. let's go 그거 할 때는, 제안할 때는 무조건 못 쓴다. 긍정 부정 상관없이 다 못 쓴다. shall we? 우리 그럴래? 자, 얘들아 만들어봐. 너가 만들어봐. 피크닉 가자. 그럴래? 아, will you가 아니고? 여기 뭐 할래? 그럴까? 제안문은 부가의문 무조건 못 쓰기로 했어. 여기 밑에 나와 있는데 표에. Shall we? 얘들아, 명령문은 무조건 뒤에다 못 쓰기로 했지? Will you? 졸려? 그 다음에 Let's 뭐뭐 하자. 제안문일 때는 우리 무조건 못 쓰기로 했지? Shall we? 자, 밑에 푸세요. 다 푸세요. 1, 2, 3, 4, 1, 2. 전부 다 푸세요. 아, 졸리면 이거 껌 줄게. 졸음껌. 매. 어? 아니야, 맛있어. 저거 다 좋아해. 근데 몇 봉지를 사다 놨는데 20봉지는 사놨어. 껌만 5만원어치 샀다고. 밑에 다 풀었어? 자, 우준아, 1번 뭐야? 두. 2번은 송원이. 어, 3번은 호연이. 잘했어요. 4번 우준이. 어우, 너무 잘했어. 자, 그 다음 밑에 1번은 송원이. 2번. 자, 2번에 1번은 우준이. 알았대요.
풀어주세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2번은 호연이. 대호 raise the cat. 그렇지 않았니? 그는 그렇지 않았니? 호연이 어떻게 했어? Don't? Didn't? He 잘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부정의 문문 짱 쉬워. 짱 쉬워, 짱 쉬워, 짱 쉬워. 얘들아, 부정의 문문 넘어가봐. 짱 쉬워, 이거. 얘들아, 이거는 무슨 뜻이야? Are you tall? 너 키 크니? 그치? Aren't you tall? 네. 어려워요? Do you love me? 무슨 뜻이야? 호연아, do you love me? 무슨 뜻이야? 응. Don't you love me? 그치, 그냥 그거야. 얘들아, 거기 볼게요. 뭐뭐 하지 않니? 야, 너네 무조건 이렇게 물어봐. 너, 야, 너 막 나 안 좋아해? 이런 것도 하잖아, 우리. 그치? 그렇게도 물어보잖아. 그래서 볼게요. 자, 부정 의문문이란 부정형으로 시작하는 의문문으로 뭐뭐 하지 않니? 이런 거. 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쓰인다. 자, 거기 있는 문장들 읽어보고 밑에 문제 풀 거야. 자, aren't you interested in history? 너 역사에 관심 없니? Wasn't the restaurant great? 그 레스토랑 훌륭하지 않았니? Doesn't he have a sister? 그는 여동생 있지 않니? 얘들아, 이것도 대답할 때 얘들아 거기 A, B 꼭 봐봐. 호연아, A, B 잘 봐. Didn't your school finish early? 라고 물어봤어. 네 학교 일찍 끝나지 않았니? 네 학교 일찍 끝나지 않았니? 야,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네 라고 하면 무슨 뜻이야? 야, 너 학교 일찍 끝나지 않았어? 근데 영어에서는요, 그런 더 쉬워요. 더 쉬워요. 그냥 무조건 not 없다고 생각하면 돼. 학교 일찍 끝났니? 라고 생각하면 돼. yes면 무조건 뭐야? 일찍 끝났어. no면 무조건 안 일찍 끝났어. 그러니까 사실 영어가 더 쉬운 거야. 우리나라 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 자, 그래서 1번 풀어볼게요. 오늘 밤은 별들이 참 밝지 않니? 우준아, 뭐야? 자, 2번. 안 좋아하니? 짐은? 호연아, 뭐야? 2번 뭐야? 으흠. doesn't. 3번. 송원아, 뭐야? isn't. 4번. 우준아, 뭐야? 너무 잘했어. 5번. 호연아, 뭐야? don't. 너무 잘했어. 밑에 1번. 송원아, 뭐야? 오케이. 자, 2번. 우준아, 뭐야? 기다릴게. 이거 시제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어. 4번 봐봐, 우준아. 요즘 쓰지 않았었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안았었어? 요즘 쓰지 않았었어? 이렇게 된 거야. 아, 그것도 아닌데? 시제 아닌데? 4번이 이상하게 생겼는데 왜 이상한지 볼게요. 시제는 아니네요. 호연이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동사 개수로. 시제는 맞는 것 같네. 아니야. 처음에 나도 4번 이상하길래 시제인 줄 알았는데 찾아봐. 찾는 사람은 선생님이 특별히 뽀뽀 면제권이요. 그쵸, 호연이 맞죠? 얘들아, 4번 동사 두 개죠? 야, 우리 where이 일반 동사지, 그치? 입다 쓰다. 일반 동사 부정문 만들 때 우리 뭐 써야 돼요? do, does, did 써야 되죠? 그럼 요거 뭘로 바꿔주면 됩니까? don't. 우준 이해가? 네, 잘했어요. 얼른 넘어가가지고요. 자, 왕 어려운 곳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왕 어려운 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잠깐 봐주세요. 이제부터 진짜 핵집중해야 돼, 핵집중. 진짜 어려워.
자, 우리 명사, 형용사 이런 거 배운 적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볼게. 자, 첫 번째 명사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 대명사라는 거 있어요. 세 번째 동사라는 거 있고요. 영어의 품사라는 애들이에요. 팔품사. 요거 팔품사는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 네 번째 형용사라는 거 있어요. 다섯 번째 부사라는 거 있고요. 여섯 번째 이제 접속사, 전치사, 감탄사는 굳이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자, 볼게요. 얘들아, 영어에는 여덟 개의 품사가 있어. 이거 머리 가지고 있어야 돼. 여덟 개의 품사가 있는데 이게 기본이야. 영어의 시작이야 이게. 요거가 정리가 돼야 이제 중고등학교 문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초딩을 벗어나서 이제 초딩을 이제 졸업해야 되는 거잖아 우리. 그치? 자, 영어에는 여덟 개의 품사가 있고 우리 명사, 대명사가 이제 뭔지 알아. 동사가 뭔지 알아. 형용사, 부사가 뭔지 배웠어. 근데 거기를 좀 넘어서야 돼 이제. 얘네가 하는 일. 하는 일을 알아야 이제 나는 초특급 울트라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자, 명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영어 문장 속에서 주어가 자, 여기다 적어줄게요. 얘네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영어 문장 속에 들어갔을 때 주어라는 게 되고요. 목적어라는 게 되고요. 보어라는 게 될 거예요. 선생님, 뭔 소리예요? 주어가 돼볼게. 명사가 호연. Is cute. 주어 된 거 보이죠? 명사가. 목적어가 돼볼게요. 우준. Loves 호연. 목적어가 된 거 보이죠?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어요. 보어가 뭔데?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었잖아. 여기 봐봐. I am 송원. I가 송원이. 이렇게 봐봐. 아까는 우준이가 호연이 아니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I, 나는 송원이다. 내가 송원이 맞잖아. 요게 뭐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다. 주어를. 그래서 이렇게 보충 설명해주는 말, 보어가 될 수도 있다. 명사가 하는 일보다 주어, 목적어, 보어 되기.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이제 확장이 될 거예요, 영어가. 자, 그 다음 동사는 그냥 동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형용사랑 부사가 하는 일은요, 여러분, 꾸며주는 일인데요. 형용사 이놈이 나쁜 놈이에요. 얘가 자, 봐봐. 얘가 우선 보어되기는 아까 했었어. 잘 봐봐. 호연이가 귀여운 거니까 여기도 이제 보어가 됐었어. 형용사가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우선 그건 그렇다 치고 얘네 둘이 뭔가 전부 다 꾸며, 우리 둘이서 이제 나머지 애들을 꾸며주자 라고 했는데 형용사가 명사 혼자 꾸미고 빠졌어. 조별과제 같이 하기로 해놓고 하나 하고 빠졌어. 그냥 발표만 하고 빠졌어. 자료 준비하고 자료 만들고 취합하고 편집하고 PPT 만들고 이거 누가 해야 돼? 아, 취합 다 합친다고. 누가 해야 돼? 부사가 다 해야 되지. 그치? 부사가 이제 나머지 다 꾸며야 돼. 부사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명사 빼고 다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완벽하게 지금 넣어주세요, 여러분. 아예 책에 정리도 한번 하세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여태까지 공부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팔품사. 그리고 팔품사가 하는 일.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형식으로 들어갈 건데 형식을 나는 처음엔 이제
아, 굳이 이걸 배워야 되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우긴 배워야 돼. 나는 학생 때 이걸 왜 배워? 이랬는데 사실 시험에 제일 나오는 부분이 형식이에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형식이에요. 자, 여러분 1형식부터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1형식이라고 부르는 문장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문장이냐면 이렇게 생긴 문장이야. 그냥 주어 플러스 동사 끝. 이렇게 생긴 문장을 우리는 1형식 문장이라고 불러. 다른 게 필요해요? 아니요, 굳이 필요 없어. 여기 봐봐. 우준. 검은색으로 쓰니까. Smiles. 얘들아, 여기 봐봐.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다른 게 굳이 필요가 없어요. 자, 뭐뭐를 이런 거 필요해요? 우준이는 웃는다. 막 호연이를 이런 거 필요해요? 우준이는 웃는다. 그 자체로 완전하죠, 그쵸? 우리는 그런 문장을 1형식 문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주어 동사로 완벽해진 거. 스마일은 요 스마일이란 동사는 1형식 동사로서 딴 게 필요하지가 않아. 이것만 있어도 돼. 자, 그러면은 선생님 2형식 문장은 어떻게 생긴 문장이에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부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왜 동그라미를 쳐가지고. 자,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부어라는 게 있어요. 다시 2형식 문장.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부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 주격 부어니까. 그리고 얘들아, 부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가 두 개 있거든? 응, 거기다 놔. 자, 얘들아, 주어 자리에 올 수, 안녕!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가 두 개가 있거든요? 아, 부어 자리에 올 수, 아유, 정신이 팔렸어, 저기. 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사가 두 개가 있거든? 뭐 있게 맞춰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뭐 있어? 명사, 그리고? 그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명사랑 형용사가 보어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I am a robot. 자, 여러분, 이게 바로 2형식 문장이 생긴 거거든요? 요게 뭐야? 주어지. 요게 뭐야? 동사. 요게 보어야. 봐봐. 얘들아.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라고? 명사. 내가 로봇 맞지? 자, 그 다음 잘 봐봐. I am happy. 야, 내가 행복한 거 맞지?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뭐야? 형용사. 다시! 자, 이거 개중요해, 개중요해. 이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야. 자, 2형식 문장 어떻게 생겼어? 주어, 동사, 그리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부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여러분. 자,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품사는 뭐다? 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그 주격, 부어.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애는 여기서 누구다? 명사, 그리고 형용사다. 그래서 I am a robot. 명사 나와도 되고요. I am happy. 형용사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I am happy 쓸까요? happily 쓸래요?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기는 내가 행복한. 아, 보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가야 되는구나. 형용사! 이렇게 고르시는 거예요. 이게 2형식. 이게 2형식. 쉽지 않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얘들아, 그 룰 1이라고 돼 있는 게 2형식이거든요? 거기다가 적어놔, 2형식. 그게 2형식이야. 룰 1, 주어, 동사, 보어! 그게 몇 형식이야? 2형식이야, 2형식. 자, 여러분, 2형식 필기해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거 필기해놓으세요. 자, 2형식 어떻게 생겼니?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잘 봐, 이것도 표시해야 돼. 주어랑 보어는 뭘로 표시할 수 있어? 는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리고 보어 자리에는 뭐가 올 수 있어? 명사, 그리고 형용사 이렇게 올 수 있다. 표시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형식 동사에 뭐가 있는지 암기 몇 개만 할게요. 몇 개 없어서 쉬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우선 1번에 있는 얘들아, 비동사, 비컴 동사, 밑줄 그어놔. 그게 바로 이형식 동사다. 자, 비동사, 비컴 동사가 무슨 이형식 동사다. 요 구조를 만들 거다. 알겠어? 그러면은 볼게요. 얘들아, Mr. Henry is an artist. 얘들아, 헨리 씨가 아티스트인 거 맞지? 는으로 표시 가능하니? 가능하죠. 헨리가 아티스트 맞지? 그러면은 an artist가 보어 맞아.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보어 맞고요. 보어 자리에 지금 뭐 왔어? 우준아. 명사 온 거 맞아? 네. 자, 그 다음에 호연아. We are nervous about the test는 그냥 이제 필요 없고요. We are nervous라는 문장이 있어요. Nervous는 긴장된이라는 형용사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긴장된 거 맞으니까 보어고. 호연아, 보어 자리에 지금 뭐 온 거야? 무슨 사 왔어? 이거 핵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소원아, we are nervous 봐봐. 보호 자리 뭐 왔어? 형용사 왔죠? 그 다음에 우준아, I became the team leader. 나는 그 팀의 리더가 되었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자, 내가 팀 리더 맞나요? 지금 보호 자리 뭐 왔어? 명사. 이런 거 있어요. get은 뭐 나중에 볼게요. 자, 밑에 그리고 감각동사 이것도 외우세요. 여러분, 감각동사라는 게 이형식 동사입니다. 감각동사도 이형식 동사에 외우세요. 자, 감각동사 뭐 있어? 모모하게 보이다. look. you look beautiful. 모모하게 들리다. it sounds sweet. 모모한 맛이 나다. it tastes sweet. 자, 여러분 밑에 감각동사 뭐 있는지 볼게. 그 look beautiful 거기부터 봐봐 얘들아. 표 형용사 보어를 취하는 감각동사라고 돼 있는 거 봐봐. 감각동사 뭐 있어? look, 들리다, sound, 맛이 나다, taste, 느끼다, feel, 냄새가 나다, smell, 요런 게 감각동사입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와요. 잘 보세요. 얘들아, 방금 감각동사 몇 형식 동사라고 그랬어 내가? 이 형식. 우준이 너무 잘한다. 이거 봐봐.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자, 너는 달콤하게 냄새가 난다. 이러니까 애들이 아! 달콤하게 스위트리 이렇게 골라버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방금 말했잖아. 감각동사는 이 형식 동사라서, 이 형식 동사기 때문에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어가 나와야 돼. 그치? 근데 우리 했잖아. 보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오직 뭐밖에 없어? 명사하고 형용사. 부사 돼, 안 돼? 안 돼요. 자, 다시 말할게. 감각동사는 이형식 동사야. 뭔 소리야? 주어, 동사, 보어 구조로 문장이 이뤄질 거라고. 근데 보어 자리면 명사, 형용사 들어와야 되는데 부사 되냐고? 안 돼. 마찬가지 you look beautiful이랑 beautifully 고르래. 야, 이거 감각동사지. 그럼 뒤에 무슨 자리야? 보어 나와야 되지. 그치? 보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오직 뭐였어? 명사, 형용사, 부사 돼야 돼. 해석을 했을 때는 너는 아름답게 보인다, 부사같이 해석이 돼. 근데 부사 돼야 안 돼? 안 돼. 답 뭐야? beautiful. 알겠어? 거기 골라봐. 1, 2, 3, 4, 5. 더 디저트. 호연아, 너 복습한다 그랬는데 뒤에는 이제 복습이 아니다 더 이상. 접속사 that까지 다 나온다.
이제 진짜 어려워질 거예요. 각오하세요. 자, 1번 볼게요, 여러분. 더 디저트가 주어야 그 디저트는 테이스트가 동사인데 맛이 나다. 감각동사야. smell, sound, feel, taste. 맛이 나다. 감각동사거든. 아, 이형식. 감각동사, 이형식 동사. 뒤에 보어 나와야 되는구나. 명사, 형용사 중에 고르자. 못 쓰면 되니? delicious. please.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my grandparents. 내 할머니, 할아버지는 are. 동사죠. are이 동사야.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봐. 건강합니다. 건강한? 뭐 고르면 됩니까? healthy.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this soap smells. 아, 얘들아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자, 그냥 감각동사 뒤에는 그냥 감각동사 뒤에는 아까 뭐 나왔었어? 형용사 나왔었어. you smell sweet. you smell nice. you look beautiful. 그치? 자, 다시. 이거는 쉬워. 기억하기 쉬워. 자, 그냥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나왔었어. 해볼게. You look cute. 요렇게요. 근데 얘들아, 감각동사 뒤에 like가 있잖아. 그럼 뒤에 뭐 나와? 명사 나와요. You look like maple teacher. 이렇게. 알겠어? 쉽지? 그럼 거기도 봐봐 얘들아. flowers 뒤에 명사 있으니까 this soap 어떻게 되는 거야? 어. smells flowers야 아니면 smells like flowers야? 안 되죠. 왜냐하면 아까 그냥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나오기로 했고 감각동사 like 뒤에 명사 나오기로 했으니까 smells like flower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봐, 이거 무슨 뜻이야? 너는 귀엽게 보인다라는 뜻이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메이플 티처? 같이 아니면 처럼 보인다 이 뜻이야. 자, 그 다음에 your idea 이게 주어고 sound가 감각동사니까 뒤에 형용사 명사나 형용사 나와야 된다. 뭐 나오면 됩니까? great. 자, 그 다음 5번도 the many 주어고 looks가 여러분 감각동사고요. 얘들아, friendly가 형용사계 부사계. 명사에다가 ly 붙이면 이건 뭐 된다? 친근한 형용사 된다. 그래서 friendly 형용사 쓰면 됩니다. 자, 밑에 1번, 2번 푸시고요. 오늘 시간 다 돼서 나머지는 그날 해야 될 것 같거든? 그런 거 올리면은 도용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마가 넓어가지고 그림판에다가 한국판 이상 격자판으로 티켓팔았더라고. 하면서 진짜로 댓글을 체크하고 있어. 뭐 했다고? 티켓팔. 그 그냥 한국판 이상 격자판에 그냥 걸어다가면서 삼빙고 만들어낸 느낌이지. 원래 인터넷에 자기 얼굴 올리면 절대 안 돼. 사람들이 내 얼굴로 무슨 짓을 할지 몰라.